여러분 얼마 전에 신기한 게 있었는데 아니다 말하면 안 될 것 같다. 아 그냥 할란다. 아, 여러분 저 이틀 전에 야게임에서 광고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그냥 제목만 봤을 때는 되게 뭔가 웅장해 보여서 보내준 스크린샷 먼저 확인해 봤는데 첫 번째 스샷은 오 그래픽도 3D에 괜찮아 보이길래 관심이 생겼어요. 근데 세 번째 스샷부터 뭔가 분위기가 좀 음침해지더니 네 번째 장에는 갑자기 촉수게 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볼까 말까 오랜 시간 고민을 하긴 했는데 아 진짜 했으면 내 유튜브 채널 바로 계정 삭제됐다. 그 게임사에서 그거 입으로 노리고 한 것 같다. 그래도 나름대로 소정의 수고비도 준다길래 뭔가 좀 궁금하기도 해서 제 채널 계정 삭제에 대한 대가로 얼마 정도까지 가능하냐 물어보려다 말았어요. 하여튼 요즘은 야게임도 그래픽은 진짜 끝장나게 좋네요. 그리고 마치 액션 RPG 게임 마냥 여전사가 갑옷 차고 있는 모습만 보면 굉장히 멋있어서 누가 보면 그냥 일반 게임인 줄 알고 낚여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갑옷이 공격 맞으면 깨진다는 게 문제지. 이 외국인들이 요즘 제가 쌈박하게 영어 제목 읽는 거 보고 또 같은 종족인 줄 알고 온 게 아닌가 싶네요. 하여튼 뭐 광고가 이런 곳에서 들어왔다는 게 좀 신기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자랑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저랑은 개그 코드도 잘 맞고 게임 코드도 잘 맞다 보니 뭔가 새롭고 재미난 게 있으면 다 보여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저도 덩달아 발기 돼서 이렇게 잡담도 하게 되고 뭔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번에 더 좋은 작품을 만나게 되면 그때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잡담은 딱 요정도 하고 오늘의 게임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게임 메탈릭 차일드. 여러분 이 게임은 신기하게도 1인 개발자가 만들어낸 액션 로그라이크 핵앤슬래시 장르의 게임입니다. 저는 다들 아시겠지만 로그라이크를 그렇게 즐겨하는 편은 아닌데 한번 플레이를 해봤어요. 처음엔 1인 개발자라길래 게임이 엄청 많이 부실할 거라는 편견이 좀 있었는데 의외로 여느 로그라이크 게임들에 뒤처지지 않는 이 게임만의 엄청난 매력 이 좀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미래의 우주 실험실을 무대로 두고 있고 여기 보이는 이 안드로이드 소녀인 로나라는 캐릭의 활약을 그린 게임인데 여러분들은 전투 중에 이 신체가 부서진 로나와 우연히 통신이 연결되어 여러분과 로나가 함께 통신을 주고받으며 전투를 벌이는 그런 스토리예요. 근데 이 게임 속 모든 목소리는 이 깜찍한 여자의 목소리로 전부 더빙이 되어 있어 좋았긴 한데 분기는 잡기를 사용해서 적을 잡으면 잠시 동안 던지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솔직히 아마 여러분들도 이 게임 제일 처음 시작하시면 튜토리얼 때부터 플레이를 하실 건데 그때 진짜 졸라 설명충 개쩔어서 사실 좀 짜증날 정도이긴 해요. 그나마 예쁜 여자 목소리로 말을 해서 좀 버틸 수 있었는데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안성기 아저씨 목소리로 더빙해놨다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랬으면 다 스킵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은 실미도에 있다. 부러진 성기. 하여튼 이 게임에는 여러분들의 기지와 전투맵을 왔다갔다 하면서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우선 기지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 하도록 하고 먼저 전투맵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게임은 패드로 하시기를 권장드릴게요. 키보드로 하니까 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처음 해보신다면 난이도는 쉬움으로 적응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기지에서 여러분이 잡고자 하는 보스몹을 선택해서 그 해당 전투 스테이지로 입장하게 되는데 각 스테이지들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만약 모든 층을 다 깨고 꼭대기 층으로 올라가면 최종 보스몹을 만날 수 있고 그 보스몹을 깨면 그제서야 다시 기지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번 일부러 죽어도 봤는데 죽으면 기지로 바로 돌아가거나 해당 스테이지 층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고 그 층에서 먹었던 자원들은 다시 다 사라졌었습니다. 그래서 기지로 빨리 가고 싶으면 그냥 죽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우선 보스몹을 만나러 가기 전에는 계속해서 자잘한 몹들을 잡으며 층을 올라가야 했는데 이 게임에서는 무기를 사용해 적을 후려칠 수도 있고 적을 잡아 던질 수도 있고 닿지도 할 수 있고 무기에 따른 다양한 스킬도 맛볼 수 있고 MC 스킬이라는 더 강력한 스킬도 쓸 수 있고 전투 자체는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전투를 하다 보면 이 코어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 코어는 일시적인 퍽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어들을 통해 로나의 신체를 강화시킬 수도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코어는 영구적으로 효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효과 시간을 다시 재충전해주거나 아예 다른 코어로 바꿔가며 플레이해야 했어요. 근데 이 코어들은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문제는 이 코어라는 것들은 무조건 좋은 효과만 주는 게 아니고 랜덤 확률로 부정적 효과를 주는 버그를 심어주기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렇게 대가리 사이즈가 발기되는 버그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코어들은 맵 중간중간 전투를 치르다 보면 나타나는 코어 충전기라는 기계를 통해 선택한 코어에 효과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그 효과 지속 시간을 재충전해줄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모든 효과를 가진 코어들을 이미 먹고 계시면 괜히 다른 거 먹으면 여기 코어들 중에 여기 이 하이라이트 쳐져 있는 코어를 대신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진 코어가 마음에 들 때면 그냥 다른 코어들은 다 무시했습니다. 근데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보니까 이 게임에는 무기가 등급별로 존재하는데 그냥 전설 무기 하나만 먹어줘도 다른 코어들이고 나발이고 다 깔 수 있을
있을 정도의 데미지 차이가 있었어요. 와, 무기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근데 문제는 스테이지 다 끝내고 다음 맵 들어갈 때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 그때는 다시 똥 무기 끼고 시작하는 거 보고 좀 살짝 현타가 많이 오긴 했습니다. 아마 이래서 제가 로그라이크를 좀 잘 안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한 번은 맵 돌아다니다 이런 것도 먹은 적이 있는데 이 노랭이 보이시죠? 이걸 먹었더니 제 캐릭이 이 롱맨으로 변신했어요. 근데 진짜 이게 개쎕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맵마다 중간중간에 신기한 요소들이 숨겨져 있는 건 굉장히 좋았던 것 같네요. 이외에도 층층으로 되어 있는 스테이지 말고 막 타임어택식으로 몹들이 시간마다 등장해서 막는 뭐 그런 맵도 있었고 중간중간 맵에 누굴 구출한다든지 뭔가 퀘스트적인 요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지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지에는 여러가지 기능을 가진 시설물들이 있었는데 그 기지 내에서 무언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칩이 필요했어요. 그 칩은 적들을 잡을 때 또는 스테이지를 깰 때마다 계속 드랍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은 그 칩을 이용해서 여기 보이는 업그레이더라는 곳을 통해 전투에 도움이 되는 능력치 자체를 영구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도 있었고 여기 커스텀이라고 하는 코너에서는 스킨 같은 것들을 구매해줄 수 있었는데 각 스킨마다 특유의 옵션을 부여해줬기 때문에 뭔가 전투에 역시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 외에도 여기 어떤 방에 가보시면 게임의 업적 달성을 통해 업적 보상을 받게 해주는 곳도 있었고 뭐 이런 아직 안 열린 뭔가도 있었는데 하여튼 기지 내에서는 전투를 나가기 전 재정비하는 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아마 좀 더 플레이를 해보면 더 새로운 기능들이 나올 거는 같은데 전 일단 요 정도에서 후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제가 그 전에 해본 로그라이크 류의 그 어떤 게임에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원래 로그라이크 매니아가 아니라 그런지 조금 다음 스테이지를 다시 하려 하니 살짝 피곤 증세가 느껴지네요. 추후에는 현재 있는 기능들의 깊이가 더 깊어져서 고를 수 있는 무기도 더 많아지고 업그레이드 가능한 부분들도 더 많아지고 코어도 더 다양해지는 등 여러가지 사항들이 개선된다면 충분히 비전은 있어 보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게임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좀 플레이를 하면 할수록 계속 끊김 증세가 막 나타났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 조만간 패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제 컴퓨터에서도 이렇게 끊기는 수준이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대는 지금 현재 10% 할인해서 23,000원에 판매 중인데 저는 지금 할인하고 있는 23,000원이 딱 적당해 보이네요. 일단 25,000원은 글쎄 뭐 앞으로 계속 패치가 꾸준히 나와준다면 투자할 만해 보입니다. 근데 설마 출시 이후로 패치 같은 거 하나도 안 나오는 건 아니겠지? 하여튼 오늘은 이 게임 말고도 또 새로운 게임들이 몇 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또 다른 게임들도 거들어보고 재미있으면 바로 여러분들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새로운 게임들에 대한 정보도 자료를 모으고 있으니 조만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바로 어제 영상 라스트 오브 폭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어제 에너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바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영원히 사랑합니다.